성탄절 하면 거리에 캐럴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음악단체들이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 캐럴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5년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에서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도 캐럴을 틀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경기 침체와 맞물려 캐럴 듣기는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함께 듣기 좋은 크리스마스 캐럴과 묵상 음반을 이힘 기자가 소개합니다. 성바오르 달 미디어에서 출시한 크리스마스 캐럴 음반, 크리스마스 멜로디입니다. 대림과 성탄 시기, 다양한 성탄 성가와 캐럴 18곡이 담겨 있습니다. 딩동 종이 울리네,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구유에 누워 계시니 등 친숙하고 경쾌한 곡은 물론 묵상으로 이끄는 곡들을 선곡했습니다.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의 연주와 노래를 통해 수준 높은 캐럴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앨범에는 성과 가사가 모두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앨범에 들어있는 크리스마스 캐럴의 고전으로 불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는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벨기에의 이프르 전선에서 대치 중이던 영국군과 독일군은 각자 참호 속에서 성탄 전야를 맞았습니다. 이때 한 독일군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고 노래는 영국군과 독일군의 합창이 돼 전장을 메웠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독일군 장교가 영국군 하사와 악수를 하며 정전을 맺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정전입니다. 바로크 성가를 통해 성탄의 기쁨과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바오르 달 미디어의 예수나의 기쁨입니다. 2005년 창단한 고음악 연주단체 바흐 솔리스텐 서울의 연주로 듣는 대림과 성탄 앨범에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리니, 예수 나의 기쁨 합창곡, 인류의 기쁨 대신 예수를 추천합니다.